저기 개미다 이거 끊겨야지. 아우 아우 에이 여기 잠실밭이다. 날씨 안 더워. 여기 있다 나이키. 누나 그런 거 진짜 건들지 마. 똥이야 똥. 어 옆에 비행기다. 아빠는 또 끌자. 발차기 이런 거야. 정등. 일기. 꼬미야, 저 커다란 숲은 뭔지 알아? 몰라. 산이야, 산. 저걸 산이라고 하는 거야? 응. 이름이 산꼭대기. 알겠지, 꼬미야? 근데 많이 나오고 싶었지. 엄청. 꼬미야, 가자. 잠깐만, 냄새 맡고 있어. 네? 냄새? 어? 이 나무 뭔지 알아? 무슨 나무야 이게? 소나무랑 비슷해. 소나무? 소나무랑 친구야. 어, 자기 나무. 자기 나무? 어. 자기 나무라 부르는 거야? 어. 어때? 이름 진짜 예쁘지? 고미야. 쉬고 싶을 때 말해. 오. 내가 쉬는 곳 알고 있으니까. 오. 응? 히히히히히. 우리 자꾸 이제 앉았다 다시 갈까? 벌써?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헛! 헛! 아이고 다칠 것 같아. 그만. 봄이야. 이 핸들 왜 뒀는지 알아? 밑에는 수도꼭지라는 게 있어. 가. 물이 차지 않도록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가지는 거야. 내 이 가방, 소풍 가방에 물이 있거든? 우리 산책하다 목 마르면 앉아서 우리 좀 휴식 좀 취할까? 그래, 좋아. 꼬미, 이 노래 알아? 뭔데? 당구마 개개 놀자 따다리 얹는 가슴살. 우와! 여기 잠실밭이다. 어. 꼬미야, 이쪽에서 좀 놀까? 좋아. 잘됐다, 마침. 자, 이쪽에서 쉬자. 좋아. 꼬미야. 우리 예전에 같이 어. 어디 몰래 갔던 거 알지? 아빠랑. 나 따라올래? 좋아. 고마워. 롱이 따라가자. 좋아. 여기가 어딜까? 어, 놀이터 놀 수 있다. 고미야. 어. 자꾸 이쪽에서 기대요. 너도 좀 쉬어. 와! 이거 왠지 언니 미끄럼틀 느낌이 나는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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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떻게 아니, 해야 돼? 여기서 봐봐. 몸을 일으키는 거야. 이 몸을 키. 그렇지. 하나. 천천히 놓고. 둘. 둘. 그렇지. 셋. 운동이다. 그만이라고 벌써? 응. 꼬미야. 응. 이쪽에서 좀 쉴까? 그래 좀 쉬자. 몸도 올라가. 나 진짜 먹으라는 아이고. 그 말주가 있었어. 먹으면 힘쏘잖아. 그렇죠? 응. 꼬미는? 맛있어? 못 먹어. 왜냐면 힘쏘잖아. 근데 몸이 좋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선선해서 그지? 응. 날씨가 안 더워 오늘. 응. 다행이네. 원래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좋다. 꼬미. 에? 나뭇가지가 많은데 왜 나뭇가지가 없지? 꼬미야! 일로 가자. 여기? 비밀. 또 있었는데? 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나이큐. 밑, 아, 아, 엄. 한타처럼 먹었어. 뭐, 그렇게 쓰레기는 아빠 가방에 버려야 돼? 응. 왜? 너 가방에 버리면 되잖아. 싫어. 너 가방 지저분해져서? 응. 아빠 가방은 지저분해져도 돼? 응. 왜? 그냥, 이건 처음에 산 거잖아. 꼬미야, 너는 같이? 나한테 소중한 분재야. 뭐라고? 분재. 분재가 뭐야?
꿈을 고은이한테. 너무 듣기 좋은 말이다, 로우나. 근데 그거 알아? 뭐? 저기 개미다, 이렇게 지워볼게. 짠! 신기하지? 아우! 아우! 에이! 왜? 물었어? 물었어? 아니, 어머. 따가웠어. 저기. 깜짝이야. 어잉? 응? 따가웠어? 응. 걔 문 거야. 개미가 손 문 거야. 왜? 아팠어? 로운이 확 걔를 집었잖아. 봐봐. 괜찮나? 개미, 어디? 아팠구나. 아이고. 개미. 피났어. 피는 아니고, 이제 살짝 피부가 찝힌 거야. 로운아. 응? 큰 개미는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응. 야, 너 이렇게 큰 개미를 만졌어? 아이고, 이 녀석이 물었대, 이 녀석이. 아이고, 빨개졌네. 로운아, 그거 안고 진짜 건들지 마. 똥이야, 똥. 개똥이야. 개똥. 사람들이 똥을 치워야 되는데, 응. 똥을 안 치워. 저러면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아빠는 그냥 똥 하고 그냥 바로 치워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공익똥은 안 칠 수가 없어. 너무 커. 사람 똥인 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똥은 바로바로 치워야 돼요. 약속. 이만. 엄마가 고래밥을 챙겨줬어. 아빠, 왜 크레인이 있는 거예요? 크레인? 응, 없어도 되잖아. 아니요, 크레인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은 크레인으로 물건을 올려야 되거든. 응. 왜 크레인 안 움직이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야. 어, 저기 비행기다! 어디? 오, 날아가네. 합차! 아빠를 묶으자! 아빠를 묶으자! 다리 묶이잖아. 됐어, 이 정도야. 뭘 많이 먹어. 너 병원 갔다 왔잖아, 그지? 응. 오늘 배 아파서 병원 가니까 선생님이 뭐래? 똥 자주 안 나온다. 그지? 응. 왜 똥이 안 나온다 그랬어? 물을 많이 안. 그렇지, 로운이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 아, 뛰어서 발차기 해볼까? 잔디에서 넘어질 것 같아. 아이! 오, 새로 배운 발차기야? 응. 그 발차기 이름은 뭐야?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아이! 조심. 아유, 불안해. 그렇지. 멋있다. 뛰어차기네, 그지? 날라차기. 응.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로운아, 이제, 가자. 응, 됐어? 벌써라니. 지금 거의 45분 동안 했어. 고민은 원래 40분 이상 산책을 하면 안 돼. 왜? 그, 뒷다리가 아파가지고 산책을 너무 오래 시키면 안 된대. 뒷다리가 또 빠질 수 있대. 고민 수술했어? 고민 다리 수술했어. 하우스. 가! 야. 벌레? 왜? 벌레? 자꾸 나한테 와. 아빠한테도 와. 그 알벌레가 눈앞에 돌아다니게 엄청. 가! 가, 가, 가! 갔다. 갔어. 아우, 진짜. 왜 또 왔다? 정말. 빨리 집으로 가자. 오늘 산책 끝!